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행정쟁송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네, 힘차게 이제 행정쟁송법 첫 판을 오늘부터 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직렬에서는 네, 대규모 강의 인원들이 아주 많은데 또 이 또 소수다 보니까 조금은 맥 빠지는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행정쟁송법만큼은 학원 강의가 아니라 마치 과외식으로 한 명 한 명 눈높이에 맞게 또 잘 또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말반 행정쟁송법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거더라고요. 행정이 원래 그런가요? 1강 2강 듣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행정이 원래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원 강의에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어려워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저희 강의는 정말 쉽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또 암기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암기도 같이 병행할 겁니다. 그리고 연기 때 모든 걸 다 끝내야 됩니다. 연기 때 누누이 제가 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연기 때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 때 행정쟁송법을 어느 정도 정리해 놓지 않는다면 1기 때 보충한다? 2기 때 좀 더 뭔가를 더한다?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기 때 한강 한강 잘 저를 따라오시고요. 또 한번 또 들어보신다면 한강 한강 듣고 행정쟁송법이 이런 거구나 조금씩 조금씩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래 쉬는 시간이든 언제든 저한테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강의 듣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잘 모르는 거를 알고자 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도 강의를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이제 2년차 이제 공인노무사 강의하고 있는데 저에게 수업 듣는 분들은 또 조금은 소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명 한 명 또 이렇게 개인별 코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 각자의 실력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이렇게 어떤 평균적인 수험생을 대상으로 아, 이 정도 수준으로 강의한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100% 암기하고 플러스 자기 것을 또 좀 더 공부하는 분도 계실 뿐더러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쉽게 가르친다고 하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한테 말씀 질문 이런 거 해주셔야겠죠. 그래야 실력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항상 어떤 과목이든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레벨 정도 올라간다면 그 다음은 좀 쉬워요. 그런데 그 레벨에까지 오르기가 참 힘들죠. 그리고 그 레벨에까지 오르기까지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힘든 과정에서 중도하차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과목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쟁송법만큼은 노무사 시험에 있어서 또 저에게 수업 듣는 분들은 행정쟁송법만큼은 전략 과목 삼아서 야 행정은 좀 쉬어가는 과목이네 다른 과목에 좀 더 집중하고 행정은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이렇게 암기하고 이렇게 답안지 써야겠다 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강 자료 이제 나갔는데 책은 뭐 오늘 나눠드릴 예정이었는데 뭐 좀 하루 정도 늦는다고 해서 내일 책 네 받으실 거고요. 근데 책에 있는 앞에 있는 부분이랑 또 맨 뒤에 개강 자료 보면 답안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번 개강 자료 한번 천천히 한번 넘겨보시도록 해보시죠. 자, 행정쟁송법 전체 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쭉 넘겨보시면 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뭐 요약식으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그래요. 행정법이라는 과목 중에 일부분의 과목이 우리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이 행정쟁송법 전체 개간도 제가 입문강이나 이제 이런 것들 들으셨겠죠. 네, 그런데 그 부분들 또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 거고 행정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그림만 이해한다면요 행정법이 정말 쉬워집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계속 이 그림 그릴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한번 넘겨보시면 3번 행정법 관계의 기본적 유형들. 자, 법이라는 게 법률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등장해요. 한쪽 당사자, 한쪽 당사자. 그들의 분쟁이 생기면 쟁송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에 있어서는 한쪽 당사자는 행정청, 한쪽 당사자는 국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행정법 관계의 기본적 유형 가장 큰 세 가지 계속 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항상 왼쪽 편에는 행정청이죠. 오른쪽 편에는 갑이라고 했는데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의 다른 유형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 또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행정쟁송법 시험은 1문, 2문, 3문, 2문, 3문은 한 25점, 25점 또는 30점, 20점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 다음 1문은 물음 1, 2, 뭐 올해는 3까지 나왔죠. 그래서 물음 1, 2라는 전제 바탕의 사실관계들이 제시됩니다. 그런 사실관계도 지금은 공부 안 했을 때 사실관계 읽으면 이건 무슨 소리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이렇게 지금 행정법관계의 기본적 유형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얘네들이 그려져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또 빨리 파악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여튼 이런 부분도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 4번 뭐 침익적, 5번 수익적, 뭐 이것도 우리 입문 강의 들어보셨다면, 자 우리 행정법은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정행위, 우리 행정쟁송법에는 처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 처분의 효과도요 4번에 적혀있는 것은 나에게 침익적이에요. 나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들을, 대표적으로 영업정지 처분 또는 우리 공무원이라면요 징계 처분, 이런 것들이 침익적 처분이에요. 즉 침익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은 권리 구제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간략히 설명드릴 거예요. 암튼 4번 침익적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그려지더라, 차근차근 오늘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수익적 처분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에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김밥집 하고 싶은데 영업 허가 처분 났다, 나한테 이익이잖아요. 내가 뭔가 회사를 차리려고 한다, 근데 회사 설립허가 났다, 나한테 이익이란 말이에요. 암튼 이런 수익적 처분들. 그런데 수익적 처분은 언제 나에게 불이익이 되겠어요? 그런 수익적 처분을 안 해주는 거예요 행정청이. 나는 지금 김밥집 하고 싶은데 왜 영업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뭐 기타 등등 이럴 때 어떻게 권리 구제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림입니다. 뭐 암튼 그것도 또 나중에 살펴볼 거고, 그 다음 6번 이게 이제 우리 주관식 답안에 일정 부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또 설명드릴 건데, 뭐부터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한번 넘겨보았느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실전 문제 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은 100분 시험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우리 답안지에다가 제가 답안 분량 맞춰서 이렇게 예시 답안을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2번 실전 문제 예시, 자 우리 최소한 연기 때는 이 1번 문제 1, 문 2, 문 3 이 세 문제의 답은요 적을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1 실전 문제 예시라고 이렇게 제시된 이 문제가 내년도 2022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있어서 제일 출제 1순위의 문제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쳐요. 자 이렇게 문제 1에서는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고 물음 1, 2 뭐 이런 거로 나가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에요. 어느 정도 글짓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정쟁송을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글짓기 실력 오늘 조금 또 쌓아보자 이런 거예요. 예, 이렇게 한번 문장을 구성해보자 라는 거 제시해 드릴 거고요. 여튼 문제 1번은 이렇게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고 물음 1, 2 또는 많게는 3까지도 나갈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2, 문제 3 보면요 자 준사례형 맨 뒤에 서술형 약술형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통 요즘에 문제 3 이 서술형 약술형의 문제는 좀 잘 안 나와요. 근데도 나올 수도 있죠. 암튼 연기 때 해야 될 부분이 뭐다, 이 문제 3 유형스럽게 나오는 이런 약술형 문제, 어떻게 본다면 행정쟁송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연기 때 했었던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짜집기 하면요 어떤 답안이 되냐, 문제 2번의 준사례형이나 문제 1번의 이런 예, 사례형 이런 문제 답안이 돼요.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지금 배우지 않았는데 과연 그게 될까? 라고 생각되겠지만 잘만 따라와 보시죠. 그리고 오늘 대략적인 그런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죠. 실제 답안 분량에 맞춘 모범 답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2년차 올해 강의인데 올해는 더 많은 문제들을 풀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좀 선택과 집중한다 라고 해서 중요한 문제들 계속 좀 반복적으로 많이 좀 풀기도 했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뭐 신림동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의고사 문제들 뭐 다 풀어볼 예정이고요. 암튼 지금 답안지 보면 우리 답안지는 16쪽입니다. 16페이지죠. 앞뒤로 8장. 쫙 보면 16페이지까지 나가 있어요.
16페이지까지. 그거를 한번 기본적으로 본다면 우리 노무사 시험은 100분 시험이더라. 그리고 설문 유형을 보니까 문제 1이라고 해서 사실관계가 쫙 제시되어 있고 물음 1, 2 또는 3까지 나갈 수도 있겠더라 이런 거고, 그 다음 문제 2, 문제 3 이런 준 사례형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는 것들이 대부분 25점, 25점 또는 30점, 20점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 물음 1, 2 보통 우리 지금까지 계속 올해 빼고 작년까지 계속 물음 1, 2로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한 25점, 25점으로 나눠본다면요. 자,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눌 수 있겠더라라는 문제예요. 논점을. 네, 그렇다면 우리 답안지는 16쪽이에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잘 구분해본다면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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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페이지 쓰면 16쪽 딱 되겠죠. 우리 행정쟁송법 시험에 있어서 아, 한 문제당 4페이지 그럼 이것도 잘 그냥 또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한 페이지당 몇 점이냐? 6.25점이에요. 6.25 곱하기 16은 100대요. 뭐 아무튼 예, 한 페이지당 6.25점이다 라고 생각해보시면 대략 한 6점 정도 친다면 네, 한번 이게 올해같이 물음 1 10점짜리 나왔다면요 한 바닥 정도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한 바닥 좀 더 넘어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답안지의 가장 기초적인 분량 조절을 한번 미리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거를 제가 답안 기술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요 시험장에서요 한 문제 국한에서 너무 많은 거 쓴다면 시간 오버될 수 있겠죠. 다른 문제 쓸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예, 또는 내가 너무 잘한다고 많이 쓰면요 시간 그만큼 또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절히 분량 조절을 잘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행정쟁송법에서 제일 먼저 일단 이해가 돼야 되겠죠. 내가 지금 법학을 공부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암기 넘어가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암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암기도 거의 책 한 권을 그대로 외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외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뭘 써라 제시어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관계를 제시해서 뭔가의 논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한 책 한 권을 다 외웠다 하더라도 문제에 적용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해가 어렵긴 하지만 쉽게 갈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이해가 되었다면 암기도 여러분들의 몫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 한번 외워보자. 예, 그래서 키워드 형암펜도 칠할 거고 필기도 할 거고 그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암기가 되고 답안을 이렇게 써본다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요 답안 쓰는 요령이 생깁니다. 아, 내가 답안지를 좀 더 이쁘게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라는 요령들이 생기고, 오, A쪽에 있었던 이 부분과 저기 뒤에 무슨 D쪽에 있었던 이런 부분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네. 그렇다면 이 서술과 이 서술은 다르게 외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외운다면 암기 부담도 줄 수도 있겠다. 뭔가의 답안 쓰는 요령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다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필기할 것도 뭐 몇 페이지에 오른쪽 어디에 필기하라 뭐 이거 형암펜 칠하라 뭐 이렇게 해도 제시해 드릴 건데, 여튼 이제 내일 받아보실 기본 행정쟁송법 책 이 한 권으로서 단권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기, 2기, 3기 가도 이 기본 연기 때 썼던 이 책만 들춰보면 내가 써야 할 것이 그 책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 정리했을 때 예습은 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데 읽어봐야 행정쟁송법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예습 읽어봐야 이해 안 된다고요. 머리만 아픕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했다면 오늘 강의한 내용을 복습 잘하고 고개 끄덕여지면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쵸? 네. 다른 분들은 한강 들어오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행정이 원래 이런 거예요. 자꾸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수업 듣는 분들은 오늘 한강 듣고 이해되고 내가 뭘 이해해야 되고 내가 뭘 암기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다면 이제 자신감이 자꾸 생기는 거죠. 항상 어려워지는 게 뭐예요? 수업을 들어도 이게 이건지 저건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아니 나중에 내가 1년 뒤에 시험장 가서 답안지에 뭔가를 적어야 되는데 뭘 적어야 된다는 얘기지? 뭘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지? 뭔가 범위가 한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것, 암기할 것, 그 다음 암기도 암기 부담이 훨씬 줄 수 있게 우리는 제일 중요한 컨닝 페이퍼 법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전 활용법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법전에서도 필기할 것들이 있는데 기본서 뒤에 보면 법전 이제 필기 잘 유도하도록 제가 이제 이렇게 네, 말씀드릴 건데 법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전은 항상 또 본인 스스로 한 권은 갖고 계셔야겠죠. 왜? 시험장에서 늘 들춰봐야 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뭘 뺏겨서 목차를 어떤 목차를 달고 그 법조문을 잘 예, 버무려 쓸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법전을 보면서 자꾸 머릿속에 유추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수업시간에는 제가 법전에 필기하라 필기하라 할 때는 책에 붙어있는 부록 법전에 필기를 하고 그 다음 그것을 연습할 때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법전으로서 또 자꾸 연습시킬 거란 말이에요. 왜? 필기를 해놓으면 아, 이 조문은 이렇게 해서 쓰라는 거지 알지만 우리 시험장에서 법전은 거기에 뭔가 적혀있지 않다고요. 예,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그 법전을 보면서 내가 공부한 것을 머릿속에 떠올려가지고 연상시켜서 법전을 답안지 써내려가는 이런 요령도 장착시켜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답안지 보시면 16페이지고 이 답안 분량에 맞추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물음 제1문이라고 적혀있고 1페이지 보면 로마자 1의 물음 1 해결해서 페이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한 얼추 네 페이지 썼네 이거잖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물음 2 5, 1, 2, 3, 4 8페이지까지 나가겠죠. 네, 그렇다면 이것만 도식적으로 보더라도 아 제 1문은 한 8페이지까지 쓰면 되겠다라고 보는 거고. 그쵸? 그 다음 또 제 2문이라고 해서 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거죠. 9페이지 보면 제 2문 꺽쇠 표시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요. 또 한 4페이지 정도 정리했다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제 3문 이제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답안지, 아, 이렇게 써야겠네. 그리고 또 여기 마치 또 이렇게 개강날 실전 문제 이렇게 제시해 놓았는데 이 부분들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살펴볼 거예요. 이 해당 부분들 진도 나가면서. 그런데 이 100점짜리의 문제는 우리가 16쪽 이거 어떻게 암기해서 쓰지? 이해도 해야 된다고 했고 암기도 해야 된다고 했고 답안 쓰는 요령도 장착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16페이지는 어떻게 내가 암기해서 쓰지? 연기 때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쓰게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보면 뭘 써져 있는 거야, 목차가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이 16쪽을 써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한 2주차 정도 지나면 이 답안 한 페이지가 아니 이렇게 수월하게 이 한 페이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진행할 거고요. 이제 맨 뒤에 보면 뭐 쪽지 시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너무 간단한 쪽지 시험이고 우리 이제 매일 거의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꼭 써야 될 문장들 뭐 써보세요 뭐 기타 등등 쪽지 시험을 통해서 뭐 전 시간에 했었던 이런 부분들 뭐 복습하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이제 내일부터 뭐 오늘부터라도 저번에 또 이제 간단히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필기할 필기구 하나랑 그다음 또 뭐 형광펜 뭐 이 정도 하시고 또 행정쟁송법에 아주 사실관계 복잡한 게 많을 수 있으니까 뭐 연습장 정도 하나 옆에 준비해 두시면 이제 수업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본론으로 잠깐 나가고 또 행정법에 대한 내용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를 한번 딱 펴놔보시죠. 행정쟁송법 전체 개관도 제일 앞에. 자,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은 행정쟁송법입니다. 제가 설명회 때도 그랬고 행정쟁송이 어렵다고 심소 뭐 이런 얘기했어요. 행정쟁송법은 행정심판 플러스 행정소송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법학이든 항상 제일 처음에는 그 학문의 소개가 돼 있어요. 행정법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행정법이 뭐냐? 행정법이란 이게 행정법이에요. 그림을 그려보면 한쪽 당사자인 행정청이 한쪽 당사자인 국민에게 뭔가의 행정작용을 하는데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행정작용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행정행위라고 해요. 이렇게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행정청이 국민의 어떤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항상 화살표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화살표 이렇게 그려졌다고요. 행정청이 지 맘대로 한다고요. 네.
그런데 행정법이란 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맘대로 하니까 간혹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겠더라. 따라서 여러 많은 행정 관련 법률에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게 적절히 행정행위를 하도록 규율해 놓은 법, 이게 행정법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적절하게 규율해 놓은 법을 위반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다면요, 이러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주는 법, 이게 행정법의 의의예요. 그래서 항상 두꺼운 교과서들 보면 행정법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을 적절히 규율하고, 그리고 만약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주는 법, 이게 행정법이에요. 이게 행정법의 의의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행정 국민의 권익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 우리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사선직선, 늘 사선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자, 이 말이에요. 공식입니다. 늘 제가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필기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뭐 했다고요? 행정청에 어떤 행정작용을 했고, 뭐 예를 들면 영업정지 1월 처분 이렇게 치죠. 영업정지 1월 처분이 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요. 그럼 뭐예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했어. 갑에게 뭐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네 어쩌네 뭐 이래가지고, 근데 갑은 미성년자한테 술 판 적 없대. 그래서 이렇게 했어. 이거 뭐 했다고요? 행정심판 청구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영업정지 처분을 뭐 취소해 주세요 뭐 이런 걸로 행정심판 청구했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방금 행정법에는 뭐라고 했냐, 자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영업정지 1월 처분을 내린다고 치죠. 그렇다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적혀있냐, 갑이 어떤 법 위반 사실을 했을 때 그때 영업정지를 내려라 하면서 쭉 법에 적혀있고, 또는 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라 뭐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데, 만약 행정청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면요, 이런 처분을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줘야겠죠. 이런 것들 통틀어서 전부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뭐만 배운다? 이 구제법이라고 하는 이 구제만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은 앞에서도 설명되어 있지만 행정법이라는 거 없다고요. 우리 법전 아무리 찾아봐도. 네. 그리고 올해 초에 좀 행정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과는 좀 별반 문제 없어요. 그냥 일반론적인 행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행정의 법 원칙들이 이렇게 뭐 규정되어 있으니까 뭐 크게 우리는 이미 존재했던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이것만 또 잘 알면 된다고요. 그런데 행정법이 뭐냐, 법이 무수히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법들이 대부분 보면 한 6천 개의 법령들이 있는데 그 6천 개의 법령 중에 한 5천 개가 행정법령들입니다. 네, 대부분 다 우리 행정을 규율하는. 그런데 행정법이 뭐냐, 이런 것들이라고요. 자 이런 행정청, 이런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청들이 해야 될 일들 또는 행정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게 행정조직법이라고요. 행정조직법. 뭐 예를 들면 서울시는 이렇게 구성하고 뭐 각 구청들은 이렇게 몇 개가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들이 또 해야 될 권한이 뭐고 이런 것들이 행정조직법. 네. 그리고 그런 조직이 갖춰졌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작용들, 이게 행정작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작용법. 그리고 이런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때 구제해주라는 법, 이걸 통틀어서도 뭐라고 한다? 행정구제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행정법은 크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요. 행정법은. 그래서 행정법은 늘 우리 얘기했잖아요. 조작구라고. 변화구가 아니에요. 조작구.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이렇게 크게 나뉠 수 있겠더라.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행정구제법이더라.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몰라도 돼요. 나중에 피고적격 우리가 배운 그런 부분에서 간단히 알기만 하면 되겠고, 그 다음 행정작용법도 세부적으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는 몰라도 된다고요. 나중에 행정구제라고 하는 소송의 대상, 우리 처분 이제 오늘 배울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또 간략히 알면 되겠다. 여튼 행정법이란 것은 조작구로 구성되어 있는 법들을 다 총칭해서 하는 말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행정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우리는 행정구제법, 행정구제법 중에서도 돈으로 받는 우리 국가배상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런 것도 또 안 배운다 이런 거예요.
오로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다음 이것과 관련된 다른 여타 분야에 있는 것들을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잘 보면 전체 개안도 보세요. 행정청, 그 옆에 처분의 상대방이 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소송법, 행정쟁송법에서는 살펴볼 때 처분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학문상으로는 행정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거의 유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처분이란 개념과 행정행위라는 단어가. 그래서 처분은 법전에 적혀있는 개념이고 행정행위는 대학교, 대학원에서 늘 논의하는 학자들이 쓰는 용어들이고,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는 저기 뒤에 있어요. 암튼 이렇게 일방적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을 보통은 처분이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니까 처분의 상대방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그래서 처분의 상대방. 그래서 사선, 직선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사선은 행정심판이라고 적혀 있고 직선은요 행정소송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의 종류는요, 제 친구 얘기한 거는 들었죠. 네. 제가 882교라고 했나요? 제 별명은 882교도 고등학교 때. 안 듣고 이 수업을 들어왔나요? 암튼, 네. 제 친구 중에 또 유명한 친구가 황당한 짓 많이 하는 민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였냐? 황당민기예요. 황당민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도부, 미아부 이런 거 드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고등학생이 치하고 춤출무, 춤추고, 네, 이런 부를 만들었다. 황당민기가 치무부 만들었네. 즉 행정소송이 아주 중요한데, 직선을 내려오는 이런 행정소송의 종류가 뭐가 있냐? 황당민기, 이 네 가지가 있다고요. 두 문자로 황당민기 외웠다면 항은 항고소송이 있고요, 민은 당은 당사자소송, 민은 민중소송, 기는 기관소송. 아무튼 이런 두 문자들이 이제 막 제시할 건데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항고소송이 가장 중요하니까 또 뭐가 있냐? 취무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방금 설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제법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들 다 이제 뭐 별로 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조직법 이런 거, 이 사선 직선 이게 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선으로 늘 그리면 행정심판이라고 그릴 거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직선으로 내려오는 것은 행정소송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정소송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이게 항당민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의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더라.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항고소송. 그러니까 이 항고소송의 종류가 뭐가 있냐? 취무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취무부가. 그래서 이런 취소소송은 언제 제기하지? 무효등 확인소송은 언제 제기하지?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언제 제기하지? 이런 것들 또 설명드릴 거다 이 말이죠.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도 뭐 얘기했죠. 그런데 행정심판의 종류는 뭐가 있지? 얘는 취무의가 있어요. 세 가지. 취무의,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또 차근차근 얘기하기로 하고 수업의 요령들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사실관계를 쭉 읽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필기했다고요. 무슨 심판 청구했다고요? 취소심판 청구했다 이 말이죠. 네. 제가 이렇게 그렸다고요. 취소소송 제기했다 이 말이죠. 그죠? 네. 이제 그림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빨리빨리 사실관계가 그려진다고요. 그러면 요 정도만 해놓고 우리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보죠. 저기 뒤에 아까 실전 문제 예시라고 한번 들어가 보죠. 실전 문제 예시. 실전 문제 예시 2번에 1페이지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읽어만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법 아직까지 행정쟁송법 1도 안 배웠어요. 이런 거에 조금 익숙해지자 정도 첫 시간에 얘기해 놓고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A광역시 B구청장은,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A광역시 B구청장 밑줄 쳐보세요. 행 써놓으세요. 행 써놓으세요. 우리가 그림 그리면 이거예요. 예. A광역시 B구청장. 이 사람이 2020년 3월 3일, 이제 그 다음은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3일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간선도로변에 주유소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비구
개발제한 구역 내에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 고시를 공고하였고 같은 날 이거에 대해서 뭐 모집 공고를 하였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동네에 주유소 한 개 더 지을 거야 라고요. 주유소 한 개 더 지을 거야. 그러니까 주유소 짓고 싶은 사람들 이 공고에 응해서 신청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B구 개발 제한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갑이, 갑 동그라미 쳐보세요. 국민이 등장했잖아요. 보세요. 이런 갑이 2020년 3월 10일 위 모집 공고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비구청장에게 주유소 운영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고 신청해 동그라미 쳐보세요. 신청해. 이제 우리 아직까지 이 그림 속에는 없는데 신청하였고 그 다음 또 슬래시 쳐놓고요. 어떨 때는 제가 슬래시 할 거예요. 이렇게 쳐놓으세요. 사선으로 딱 끄어 놓으세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딱 구별돼요. 네. 그러면 늘 제가 수업 시간에 슬래시 하면 필기할 때도 이렇게 쳐놓으라고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갑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근데 그 다음 B구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을도, 을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 명 더 등장했어요. 국민이. 을도 2020년 4월 1일 주유소 모이기에 신청을 하였대. 선정 신청을 하였다. 신청에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신청에. 신청을 하였다. 위 모집 공고상의 모집 기간이 만료되자 비구청장, 행정청이죠? 아까 위에 있었던 행정청이라고 했다고. 비구청장이 2020년 5월 25일 갑에게 구비 서류 미비를 이유로 주유소 영업허가 이 사업자 불선정 처분, 불선정 처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 불선정? 이건 선정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는 한편 같은 날 을에게는 주유소 영업 운영 사업자 선정 처분을 하였다. 동그라미 선정 처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선정 처분. 자, 그렇다면 1페이지 밑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그림 그려보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행정법 기본 관계 요 세 가지만 보고 이번 시간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비구청장이었어요. 비구청장이 자 우리 주유소 이런 거 하나 더 만들 거니까 하고 싶은 사람 나한테 신청해 라고 했더니 갑이 이렇게 신청했대요. 주유소 하고 싶어요 라고 신청. 그런데 비구청장이 읽고 나중에 읽어보니까 갑에게는 불선정했대요. 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 너한테는 안 내줄 거야, 거부라고 적어놔보죠. 거부. 근데 또 똑같이 보세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막 두 개씩 그려진단 말이에요. 을은요, 비구청장에게 똑같이 신청했다고요. 내가 주유소 할게요 라고요. 그랬더니 을에게는 선정 처분을 내렸대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림이 늘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일단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또 한번 물음까지 읽어보죠. 보세요. 갑은 비구청장의, 갑, 주어가 누구예요? 갑이죠? 갑은 비구청장의 을에 대한, 나한테 내린 게 아니라 을에 대한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취소소송 제기 밑줄 쳐놔보죠. 또 보세요. 취소소송 제기. 그리고 소제기 뭐 적법성 써라 뭐 어쩌라. 자, 그림이 항상 어떻게 그려지고 또 누군가 소송 제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 2번은 또 이제 또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건 일단 보고. 자, 그림이 늘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가보죠. 자, 앞에. 이제 요 부분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그림. 오늘 내어준 앞에 부분 행정법 관계의 기본적 유형이라고 하는 7페이지 펴보시죠. 앞부분 7페이지. 자, 행정법 관계는 모든 거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 내년에 특A급 논점들로서 예시해 놓은 그 부분에서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자, 1번 적극적 처분. 행정청이 땡땡 처분을 한대요. 이 땡땡 처분 위에다가 이렇게 필기해놔 보세요. 내용 있는 처분. 땡땡 처분 위에다가 내용 있는 처분. 즉 내용 있는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땡땡 속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는 처분들. 즉 이거예요. 선정 처분. 뭐예요? 비구청장이 을에게 너 주유소 해라 이거죠? 지금 방금 우리 주유소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했다는 얘기는 그래 을 네가 주유소 하는 게 낫겠다. 주유소 해라. 이런 선정 처분들이 뭐다? 다 내용 있는 처분이라고요. 이 내용대로
우리 예를 들면 영업 정지 처분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열심히 보고 운전면허 땄다고요. 그럼 면허 처분 받는다고요. 면허 처분. 지금부터 너 운전하고 다녀라. 내용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1번 적극적 처분이라고 한다고요. 그 처분의 내용 속에 적극적으로 네가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영업정지 1월 처분. 나 오늘부터 영업정지. 영업하면 안 되겠네. 자, 운전면허 처분.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돼 있다고요. 근데 운전면허 정지 처분. 내가 운전 100일 동안 하면 안 되겠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나 이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니까 운전하면 안 되겠네. 이런 것들 전부 적극적 처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2번 보세요. 소극적 처분이라고 돼 있어요.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거부 처분. 이거예요. 아무런 내용 없다고요. 내가 할게요 했더니 하지 마. 아무런 내용 없죠? 이 신청에 대해서 한 처분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요. 보세요. 밑에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 이렇게 그렸다고요. 적극적 처분은 항상 이렇게 그려져요. 행정청이 가백의 어떤 법 관련 사실이 밝혀지면 행정청이 그냥 우월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내용 있는 처분을. 그런데 거부 처분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항상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안 할래 라고 거부하는 것. 이게 거부 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는 항상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보세요. 신청을 했는데 거부했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거부했다. 그럼 거부는 항상 언제 우리가 친구들이 전화가 오죠. 야 우리 오늘 저녁 먹을까? 신청하잖아요. 아니 안 먹을래. 이게 거부잖아요. 그렇죠? 거부 처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에게 일정한 처분 신청을 하는 이 신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 화살표로 거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 그릴 때 거부는 또 이렇게 그릴 거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반대편 가백에서 행정청으로 화살표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수익적 처분을 구한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청은 또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신청하겠죠. 예를 들면 나 운전면허 취소해 주세요. 이거 신청 안 할 거 아니에요. 나 운전면허 처분 좀 내려주세요. 나 영업 허가 내려주세요. 다 신청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방금도 살펴봤듯이 이것도 왜 신청했어요? 나 주유소 영업 허가 내려주세요. 나에게. 이런 거 신청했다고요. 나에게 수익적으로. 이런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거부하더라 이런 거고. 거부와 또 비슷한 게 뭐냐? 부작위가 있어요. 3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의 부존재라고 되어 있죠. 이건 가로 열고 부작위예요. 거부랑 부작위랑 비슷하긴 한데 달라요. 부작위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남자친구한테 문자 보냈어요. 오늘 우리 저녁에 데이트할까? 답이 안 와요. 뭐예요? 부작위. 이 자식이 나 문자 씹었다고요. 이건 뭐예요? 부작위. 아무런 액션 안 취했어. 이건 부작위. 그런데 나 오늘 우리 데이트할까? 싫어 라고 답이 왔어. 이게 뭐예요? 거부라고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날 적극 행정에 있어서 어떤 공무원한테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한다? 이런 건 잘 없겠죠. 그래서 오늘날은 부작위는 거의 잘 없어요. 근데 부작위로 평가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부작위로서 포섭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2번 거부와 3번 부작위의 구제수단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무튼 부작위와 거부는 쉽게 이해됐죠?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예를 들면 구청에 갔다고요. 구청에 갔는데 공무원한테 뭐 하다못해 쉽게 그냥 화장실이 어디예요? 묵묵부답이에요. 이게 뭐예요? 부작위. 근데 화장실이 어디예요? 안 가르쳐줄래요? 이거 거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아무튼 예. 그래서 행정법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 전부 다 이렇게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방금도 슬쩍 한번 그냥 읽어보면서 그려봤다고요. 어떤 사람은 사실관계 읽어도 그냥 읽으니까 사실관계에 어떤 논점을 찾을지 모른다고요. 근데 이렇게 그려보니까 몰라. 우리가 지금 아직 논점은 배우지 않았지만 사실관계는 최소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려진다고요. 아무리 복잡한 사실관계라도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네. 그래서 1번 적극적 처분은 자 이런 적극적 처분은 이제 나중에 내일 행정소송법 법조문 그 다음 처분 이런 것도 볼 건데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있어요. 그 밑에 읽어보죠. 법전에 이것이 그대로 적혀 있다고요. 이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외워지긴 하겠지만 이제 법조문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적극적 처분 밑에 있는 거 처분이란 뭐냐.
행정청이 행하는 이 행정청. 그림 우리가 그렸던 이 행정청. 행정청이 행하는. 네. 그럼 우리 쉽게 생각해 보세요. 행정청 위에다가 그냥 경찰청 이렇게 하나 써놔 보세요. 경찰청. 뭐 시도 경찰청인데 그냥 뭐 그냥 경찰청 써놓고. 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구체적 사실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보세요. 음주운전. 행정청이 행하는, 아무튼 경찰청장들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 어? 갑이 음주운전했네? 아무튼 음주운전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법집행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죠. 도교법 이렇게. 도로교통법 줄임말이에요. 도교법. 도로교통법에 야 음주운전하라면 뭐라고 돼 있지? 쫙 또 찾아보니까 음주운전 했더니 얘가 윤창호법 때문에 음주운전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면허 취소 수준이에요. 그래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작용을 했대요. 공권력 행사 위에다 이렇게 써놔보세요. 면허 취소. 이게 처분이에요. 이게 법조문에 적혀있는 처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들이 방금 다 했어요. 처분이 뭐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구 법 집행으로서의 법 공권력 행사작용. 이게 처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처분. 이게 적극적 처분의 또 내용이에요. 그럼 쉽게 이해하면 법조문에 적혀있는데 어? 행구 씨 오셨네. 김행구 씨. 오늘부터 법공부 시작한다고 하셨죠? 열심히 하십시다. 행구가 오늘 법공부 시작했어요. 아무튼 이게 처분이에요. 행구 법공부 시작했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자격. 이 일단 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처분. 그리고 더 읽어봤더니 법조문에 또는 그 거부 이렇게 적혀있어요. 자, 밑줄도 그 거부, 그죠? 또 하나의 덩어리, 그 거부가 있어요. 이게 뭐냐? 2번에 있는 소극적 처분이에요. 거부의 의의는 적혀 있지 않고, 네. 암튼 거부. 그리고 또 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법전에 적혀 있는 처분의 개념에서는 1번 적극적 처분.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행구 법공부 시작했다. 요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2번에 속하는 소극적 처분이라고 적혀있는 이 처분 그 거부 그 다음 이것과 비슷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들 이게 처분이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법조문에 적혀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심판법에서도 이렇게 정의해서 적혀있고 그 다음 행정소송법에 적혀있더라 이런 거고 일단 그 다음 특히 이런 적극적 처분은 가로 열고 행정행위라고 되어있죠. 방금도 얘기했어요.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적혀있는 행정소송법에 적혀있는 즉 법조문에 적혀있는 단어라고 했고 가로 속에 있는 행정행위는요 학자들이 처분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불리우는 강학상 개념이다. 이제 교과서 읽으면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올 거예요. 학문에서 불리우는 개념이다. 아무튼 지금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두 개 그냥 똑같은 단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좀 다른데 아무튼 처분이라는 단어와 행정행위라는 단어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튼 이것들은 그 법적 효과에 따라 밑줄만 쳐보시죠. 수익적 처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들 그죠? 네. 대표적으로 또 밑에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합격 결정 나죠? 하다 못해 영업 허가 처분 나죠? 이런 것들 다 수익적이잖아요. 생각해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 네. 그 다음 침해적 처분은요 나에게 불리한 것들이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너 더 이상 이제 시험 보지 마 뭐 자격 정지 처분 이런 거 난다면요 다 불리하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침해적 처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거예요. 복효적 처분. 이것도 위주 쳐보시죠. 자, 효과에 따라서 크게 또 처분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이 불리익한 것, 그다음 나에게 복효적 처분이란 것은요 복수의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 복수의 효과를 갖고 오는 처분. 이 복효적 처분이 중요합니다. 복효적 처분. 우리 행정법이 왜 어렵냐? 용어들이 어려워서 그래요. 용어들이 처음 듣는 막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복효적 처분이란 것이 뭐냐? 말 그대로 복수의 효과를 갖고 오는 처분. 그렇다면 이 밑에다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필기만 해놔보죠. 1인에게 수익 침익 동시 1인에게 수익 침익적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행정행위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또 하나가
복효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인에게는 수익적, 제3자에게는 침익적. 요런 것도 한 개의 행정행위가 복수 효과를 갖게 나죠. 이런 것들 다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해요. 일단 그렇게만 필기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단어는 위에 거는 듣기만 듣죠. 이중효적 행정이라고 해요. 이 밑에 거는 제3자의 행정이라고 하고요. 보세요. 용어들이 어렵다고요. 근데 나중에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또 듣기만 들어보죠. 자, 1인에게 수익, 침익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대장동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많은데 성남시장이 행정청이 예. 건설회사 갑회사 갑건설회사에게 야, 너 아파트 지어라 라고 건설 허가 내렸어요. 건설 허가 내렸다고요. 즉 이 건설 허가는 갑에게 수익적입니까 침익적입니까? 수익적이죠. 그냥 건설 허가는 아파트 짓고 지면 돈 벌면 되니까 이건 수익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붙냐, 대신 이 아파트 위에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원은 시에 기부해라, 이렇게 시에 기부해라 라는 나중에 이거는 조건 같은 게 붙는다고요. 이런 거를 이제 조건부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갑에게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침익적이잖아요. 열심히 돈 들여가지고 공원 조성해 놓으면 이 공원의 입장료를 받든 아니면 공원을 내 땅으로 그대로 갖고 있든 이래야 이익이 될 건데 공원 만들어서 이 허가를 내준 행정청한테 기부해라 라고 하니까요 이건 침익적이죠. 보세요. 1인에게 수익적, 침익적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죠. 이런 행정행위들을 나중에 이중효적 행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시험에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런데 요게 중요한 거는 이것도 잘 보죠. 1인에게는 수익, 제3자에게는 침익적이래요. 자, 행정청이 갑에게 너 연탄 공장 만들어 저기 해서 연탄 팔아라 라고 해서 연탄 공장 허가를 내렸대요. 갑에서에게. 갑에게 침익적이에요 수익적이에요? 수익. 연탄 만들어 팔면 되니까 수익적이잖아요. 그래, 일방에게는 수익적이라고요. 근데 누구, 제3자한테 불리게 돼요? 어떤 사람한테? 이 인근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다 뭐라고 해요? 이런 거 싫으니까 님비 현상 일어난다고 하죠. 우리 동네에는 낙골당 들어오면 안 돼. 뭐 우리 동네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회사가 이 연탄 공장 허가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 제기하겠어요? 누가 소송 제기하겠어요? 주민들이. 왜 우리 동네 연탄 공장 허가 내렸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죠. 아까 뭐랬어요? 직선은 소송. 그 다음에 항당민기 치무부라고 했는데 치 적혀 있으니까 치소송 제기했다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런 암호들이 이해가 되어야 행정법 쉽게 그냥 이해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행정법 딴 게 아니라고. 이런 게 다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것도요, 이것도요, 이런 거에 해당돼요. 잘 보면. 보세요. 이거는 거부 처분이니까 내용 없는 처분이에요. 아까 사실관계 읽었을 때. 자, 비구청장이 을에게만 선정 처분 내렸다고요. 갑은 하지 말고 을아 너만 해라. 자, 이 선정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을에게 수익적입니까 침익적입니까? 수익적. 을은 주유소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름 팔면 되니까. 하지만 갑에게는요 침익적. 아까 사실관계자 읽어보면 우리 동네에 한 개의 주유소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을에게만 만들어준다라고 하고 갑은 을에게 허가 내렸으니까 자기는 영업 못하죠. 그러니까 갑에게는 침익적. 그러니까 이때 누가 소송 제기냐? 그림 아까 오늘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을은 나한테 내려준 주유소 허가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일 없죠. 누가 소송 제기하냐? 갑이 왜 을에게 이런 허가 내려줬어요? 소송 제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복효적 처분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용어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복효적 처분은 복수의 효과를 갖고 오는 처분이더라. 근데 이런 복효적 처분도 1인에게만 수익, 침익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을 수 있고, 아, 그리고 1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수익, 어떤 사람에게는 침익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복효적 처분이라고 한다. 이 말이다. 이해되셨죠?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복효적 처분도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배울 건데, 여기에 적혀져 있으니까.
아, 내용 있는 처분이긴 내용 있는 처분인데, 이 내용 있는 처분도 효과가 수익적이냐, 이익이 되는 거냐, 효과가 불리기냐, 침익적이냐, 아니면 이런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냐,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쉽게 복효적 행정의 일을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 복효적 처분을 보세요. 김밥집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행구 복공부 시작하는 우리 행구 어머님이 김밥집 하고 계시다고요. 아무튼 김밥집을 하고 계신데, 새로이 행정청이 이 김밥 왕국상으로 허가 내려줬어요. 김밥집 영업 허가 내줬다고요. 자, 갑에게는 이 허가 처분은 수익적입니까? 침익적입니까? 수익적. 나 이제 김밥 팔고 돈 벌면 되니까. 근데 누구한테는 침익적이냐? 기존에 옆에 계셨던 행구 어머님, 김밥 천국 사장님, 기존 업자. 지금 내가 지금 예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지금 김밥 팔고 있다고요. 열심히 지금 우리 집줄 서면서 김밥 팔고 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옆에 똑같은 걸로 허가를 내줬다고요. 최소한 영업 이익이 한 반은 줄겠죠? 지금 똑같이 나란히 붙어 있으니까. 자, 요런 처분을 뭐라고 한다? 이게 복효적 처분에도 한다고요. 어떤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는 이 허가는 갑에게는 수익적이죠. 하지만 기존 업자에게는 침익적이죠. 그럼 만약에 소송 제기하면 누가 제기하겠어요? 이 사람이 제기하겠죠. 어떻게 이 처분 취소해달라고. 법에 뭐, 예. 거리 제한 규정이 있는데, 같은 동종 영업은 몇 미터 뛰어서 허가 내려라 뭐 하는데, 이런 거에 법 위반해서 이런 허가를 내려줬습니다. 이거 취소해 주세요. 이런 거 하겠죠? 암튼, 이런 거 복효적 처분이다. 또 생각하시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나중에 책에 다 적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튼 여기서는 수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이라는 단어는 쉬운데, 복효적 처분? 일단 머릿속으로 복수의 효과를 갖고 오는 처분들. 근데 1인에게 복수의 효과를 갖고 오는 처분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수익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침익적이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무튼 그런 걸다 포함하는 단어가 복효적 처분, 복효적 행정행위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적극적 처분에 대한 내용 대충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이 실제 사회생활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소극적 처분. 아까 법 조문에 적혀 있었던 그 거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부는 항상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학원을 그냥 혼자 따로 차리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갑이 학원 영업하기 위해서 학원 설립업 허가를 내어주세요라고 신청했다고요. 자, 이렇게 수익적이죠? 항상 국민이 행정청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수익적이잖아요. 하다못해 요즘 뭡니까? 그 코로나 뭐 보상금이라고 하나요? 돈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나 재보상금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신청한다고요. 그래, 이렇게. 그런데 행정청이 이에 따른 처분을 안 하겠다. 이게 거부죠? 아, 그림 거부 이렇게 그려졌다고요. 그러면 거부의 의의는 그림 그린 거 그대로 풀었으면 거부의 의의예요. 거부는 법조문에 적혀져 있지 않으니까 외워야 돼요. 근데 한번 잘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 밑에. 자, 행정청이 거부가 뭐냐? 첫 번째 밑줄 칩니다. 개인이. 밑줄 쳐보세요. 개인이. 밑줄. 이거를 국민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국민이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 위에다가 갑 이렇게 써보세요. 갑이 이거잖아요. 개인이, 국민이, 갑이. 그렇죠? 그다음 행정청에 대하여 또 밑줄 칩니다. 조금 이렇게 띄우고 밑줄 칩니다. 항상. 예. 띄우고 밑줄 칩니다. 행정청에 대하여 그 위에다가는 행 써놔보세요. 행정청에 대하여 우리가 그림 그렸던 행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경우, 밑줄. 일정한 처분을 신청했다고요. 나 허가 내주세요. 나 주유소 영업 허가 내주세요. 예. 아무튼 이렇게. 신청한 경우, 그 다음 그 밑에 주십니다.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밑줄. 행정청의 의사표시. 행정청의 의사표시는 밑줄 쳐져 있네요. 행정청의 어떤 액션이 있다, 이 말. 행정청의 의사표시 안 할래! 라는 게 있다, 이 말. 이게 거부의 의의다, 이 말이에요. 그림 잘 생각하면 의 써질 수 있겠죠?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먼저 신청이 있어야 거부를 하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에게 이런 것처럼 국민이 행정청에게 이렇게. 그다음 이런 처분,
요러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이 신청에 따른 그 처분 하지 않겠다라는 게 거부다 이 말이죠. 잘 읽어보면. 그죠?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답안지에 그대로 써야 될 내용인데 나중에 또 기본서에서 밑줄 치면서 다시 설명하고, 일단 내가 만약에 오늘 한번 이 두 줄을 외워볼까? 하다못해 아까 처분은 행구 복공부시하겠네 그거 뭐 그 밖에 이거는요 내가 안 해온다 하더라도 법전에 있으니까 뺏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옆에다가 외워야 되고 답안지에 써야 되는데 법조문에 있다 하면 수업시간에 그 옆에 법조문 참고 뭐 이런 걸 자기 본인 체크할 거예요. 암튼 근데 거부는요 단어만 법조문에 있지 의의는 법조문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외웠더니 거부란 누가 누구에게? 국민이 행정청에게. 그 다음에 신청한단 말이에요. 뭘 신청한다고?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뭐예요? 그 신청에 따른 처분. 야, 네가 주유소 영업허가 내달라고 했다고? 너가 김밥집 영업허가 내달라고 했다고? 너가 보조금 달라고 했다고? 그거 안 할래? 라는 게 거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말한다. 그 다음 슬래시 쳐놓으세요. 이게 거부의 의예요. 여기까지 거부의 썼다고요. 그러면 거부도 처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뒤에 이런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또 밑줄 쳐놔보죠. 처분성을 갖기 위해서는 밑줄. 이거 그대로 외워서 답안지에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밑줄 한번 쳐놔보자 이 말에. 위에서는 먼저 첫 번째 요건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밑줄. 왜? 아까 법조문 찾아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행정청이 행하는 부채와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그 다음, 그 거부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 공권력 행사를 거부하겠다. 이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요건.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부일 것. 또 쭉 한 밑줄 쳐놔보죠.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부일 것. 그리고 우리 형한편도 하나 꼭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영어 배우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 뭐 빈출, 수거 이런 거 막 외우죠. 행정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입니다. 형한편 치려보죠. 2번 동그라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형한편. 2번 동그라미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게 처분성의 가장 중요한 개념 요소예요. 암튼 나중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지금 처음 나왔으니까 형합배치를 했을 건데 뭐만 나오면요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처분성 인정된다 뭐 답안지 맨날 결론 쓸 때 이거 쓰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부여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또 처분성 인정돼야 되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부여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신청권이 있을 것을 요한다. 그것도 밑줄 쳐놓고 자 지금 여기에 밑줄 쳐졌던 한 네 줄 실제 답안지에 쓰려고 하면 한 다섯 여섯 줄 나갈 수 있어요. 본인 글씨 크기나 아무튼 이거 그대로 답안지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국 썼으니까 문장 구조를 잘 이해하면 이거죠. 우리 글짓기 잘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열심히 외워도 안 외워진다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제가 잘 말씀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림을 잘 유추하면 의의가 되고 그렇죠. 거부란 이런 거다 먼저 썼다고요. 첫 번째 문장은 거부의 의의예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은요 거부가 왜 우리는 지금 거부를 논하고 있냐 처분이 그 중에 거부가 있었잖냐 그 거부라는 게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요건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요건이 뭐냐 동그라미 1, 2, 3이다 이 말에 됐었죠. 그래서 첫 번째 법조문에 공권력 행사 거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해야 된다. 두 번째 처분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법원 판례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거부도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야 행정청이 거부가 되려면 국민에게 어떤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그게 거부가 되는 거지. 그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남자친구가 어떤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한테 야 우리 오늘 저녁 먹을까요? 싫어 했어요. 그게 거부예요? 예를 들면 보이스 피싱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탁 끊어버렸다고요. 이런 거 거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보이스 피싱 뭐 엄한 남자 여자는 나에게 저녁 먹자는 권리가 없다고요. 하지만 여친은 남친은 야 우리 밥 먹을까? 권리 있잖아요. 그때 거부해야 거부죠.
뭐 예를 들면 동그라미 3번은 그래서 국민에게 이런 법규상 조리상 조리상이 뭐지? 나중에 설명하고요. 아무튼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부가 밑에다가 딱 창고표에서 필기하나 보죠. 처분성 인정 대기 위한 요건 행정청의 거부가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무신이 아니라 공영신이 세 가지 공영신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일 것 국민에게 어떤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부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신청권이 있어야겠다 이 말이에요 고무신 아닌 공영신 고무신 아닌 공영신 네 되셨죠? 자 그러면 단답형으로 물으면 뭐예요? 거부 처분성 인정된 요건은 공영신 그럼 공이 뭐냐? 공권력 행사 거부 영이 뭐냐?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부 이것도 외워야 되죠 지금은? 행정쟁송법 지금 처음 지금 공부하는데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신 국민에게 법규상 조회상 신청권이 있을 거 근데 이런 것들은 내년도 특혜의 문제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네, 그런데 중요하다라는 거죠 암튼 자 처분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는 그 내용 속에 행정청의 의지를 담은 내용이 있는 처분인 적극적 처분이 있고 그래서 교과서 읽을 때 적극적 처분 적극적 처분이라고 하면 이름이 있는 처분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교과서 읽을 때 소극적 처분을 한 경우 하면 거부 처분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2번 소극적 처분은 거부 처분인데 이 거부 처분은 거부란 이런 거고 거부가 처분성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영신 있어야 된다 적혀 있는 게 네 줄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법전에 적혀 있지 않는 거니까 대법원 판례나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네 줄은 외워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거부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부작위 가보겠습니다 부작위도요 부작위의 의의는 또 법 조문에 있어요 그런데 부작위는 항상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져요 자 갑이 이렇게 신청합니다 나 이런 처분 좀 내려주세요 행정청한테 그런데 거부는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냐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항상 처분은 이렇게 그렸죠 그러니까 그림 이렇게 화살표로 그렸다고요 거부라고 그렸다고요 얘 처분이라고요 근데 부작위는요 이것조차 일정한 의사표시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작위는 항상 어떻게 필기할 거냐 이렇게 필기할 거예요 왜? 이게 없었다고요 처분이 없었다고요 즉 예를 들면 갑이 나 김밥집 영업 허가할 거예요 이 영업 허가 내려주세요 수익적 처분 신청한 거죠 그럼 예를 들면 거부는 뭐예요 아니요 당신 하지마 허가 안 내줄 거야 집에 가세요 이렇게 했다면 거부죠 근데 영업 허가 신청을 내려줬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일이 지나도 행정청한테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부작위라고요 어떠한 처분이 없었죠 예를 들면 1번에 적극적으로 영업 허가 처분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2번에 소극적으로 안 할래 라고 거부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부작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처분을 안 했다라고 해서 그냥 X라고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림도 안 그릴 거다 이 말이에요 부작위는 뭐예요 처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 처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부작위는 또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그러니까 법 조문의 의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 밑에 보세요 행정청이 행정청한테 그 위에다 행 또 써놓고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해서 당사자 위에다 갑 적어놓고 갑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업허가 처분을 내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2주일 내에 영업허가 해라 이렇게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부작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가로 속에 또 조문이 있는 것처럼 법조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슬래시 쳐놓으세요 세 번째 줄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다 슬래시 자 이거 부작위에 또 의의를 적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거부의 의의는 없으니까 우리 외우라고 했지만 부작위는요 법조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의 이런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그 뒤에는 법조문을 풀어서 요건스럽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도 이렇게 쓰죠.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데 부작위는요 그 밑에다 이렇게 씁니다. 부작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써요. 법 조문에 적혀있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지? 라는 것. 그리고 이것도 그냥 또 두 문자로 바로 써보면요, 신이 나에게 뭔가를 줬다. 신의 기부예요. 신의 기부. 신의 기부. 작년에 어떤 예, 농사 강의 들었던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주말에 신의 한수 영화 봤는데 갑자기 부작위 두 문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신의 기부. 뭐 아무튼 네, 신의 기부.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자,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여기서 밑줄 쳐야겠죠. 이제 또 그대로 이제 써야 되니까. 동그라미 1번. 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신 동그라미. 아까 거부의 세 번째 요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영 신의 신과 신의 기부의 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늘 이렇게 그려졌다고요. 신청, 거부도 신청. 근데 거부는 단지 세 번째 요건에 이렇게 적은 거고, 이거는 부작위는 신청부터 먼저 적은 거고. 아무튼 신. 그 다음 두 번째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의 동그라미. 법조문 풀어서 이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되겠다. 기 동그라미. 기간 경과. 오늘 허가 내주세요 했는데 오늘 안 했다고 부작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를 들면 행정청한테 오늘 영업허가 신청서 이렇게 냈다고요. 근데 왜 하루 지났는데 왜 영업허가 안 내죠? 하루 지났다고 부작위 아니다 이 말이죠. 상당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내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처분이 없어야겠다라는 처분의 부존재 부 동그라미. 이것도 답안지에 그대로 적어야 되고, 나중에 이제 답안지 이제 교과서를 보면요, 신에 대해서 한 페이지 요건 정리되어 있고, 의에 대해서 얘네들이 막 목차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목차로. 네, 그래서 간략한 사례에는 요것만 적고 케이스 보석이지만 부작위에 대한 또 서술형의 문제는 이것들이 목차가 되어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적어야 될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가장 또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한 페이지에 7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이. 그래서 행정법 그 어떤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이걸로 다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행정법 관계나 법 관계라는 것은 한쪽 당사자와 한쪽 당사자의 관계인데, 행정법 관계는 항상 한쪽 당사자는 행정청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행정청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거는 행정법이 아니에요. 한쪽 당사자는 행정청, 그리고 한쪽 당사자는 늘 국민이 등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관계의 모습이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일방적으로 야 너 뭐 이거 해! 라는 거. 하다못해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걸렸어요. 행정청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 처분 내립니다. 뭐 처분 내려요? 자가 격리 처분 내리죠? 너 2주 동안 집에서 나오지 마! 이런 거. 이게 1번 유형이잖아요. 적극적 처분.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행정청이 안 해준다고 의사표시 안 내리는 거. 이게 거부.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부작위.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뉜다. 이 구조를 알아야 이제 어려운 각각의 소송의 유형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행정법이란 이런 거다라는 정도 설명 네, 드렸고, 이 부분을 처음부터 잘 모르니까 내가 이걸 배우면서 행정법을 도대체 왜 공부하는 거지? 자꾸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또 사실관계 또 한번 읽어보죠. 실전 유형. 이제 2번만 보고 이번 시간 또 맞춰보겠습니다. 쉬어보겠습니다. 예, 실전 문제 예시 문제 2번이 있습니다. 그 뒤에 실전 문제 예시 문제 2번. 자, 이것도 잘 한번 살펴보죠. 2번 읽어보죠. 갑은 숙박시설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서 관할 A씨 시장 을에게. 자, 갑 동그라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을에게 을 동그라미. 자, 위에 그림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림 그려져요? 행정청이 누구예요? 을. 국민은 누구예요? 갑. 이거죠? 그래, 항상 그림 그릴 때 행정청은 왼쪽 편에 그려라 이 말이에요. 왼쪽 편에 그려라. 보세요, 그림 또 그려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설명은 돼 있지만 갑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A씨 시장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다. 신청의 동그라미. 그림을 그린다면 이 건축허가 이런 건 그릴 필요 없어요. 아, 적을 필요 없어요. 아무튼 근데 보세요, 신청했다 이 말이에요. 자, 건축허가는 나에게 수익적이죠. 내가 지금
우리 집 더 넓게 지금 만들려고 막 증축을 한다든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을 이렇게 신청했다고요. 자, 그런데 그러나 행정청인 을은 해당 숙박시설 규모나 형태 등이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거부 동그라미. 자, 그림 그림 또 어떻게 그려져요? 방금 우리 유형 몇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이잖아요. 수속제 처분했다고요. 안 할래? 야, 허가 신청 안 내릴래? 자, 이러니까 갑은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아니 나는 숙박업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왜 행정청이 거부해? 권익이 침해되었죠? 하고 싶은데 행정청이 하지 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이에 갑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또 그림 그냥 그려본다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림이 이해되죠? 보세요. 몇 자 안 적어도 사실관계가 자꾸 이해된다고요. 어떤 분들은 일기 지나도 사실관계 읽으면 한두 줄 읽다가 확 집어던진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야? 내용이야. 근데 읽어보면 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니까요. 보세요. 신청했는데 거부해버렸어. 열받으니까 아까 구제수단이 뭐라고 했어요? 사선, 직선인데 여기에 단어가 만약에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소송 제기했다니까 직선으로 그렸다 이 말이에요. 직선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는 이제 문제입니다. 나중에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자, 보세요.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인용 판결을 받았다. 예, 인용 판결에 동그라미 하나 쳐보죠. 인용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이겼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판결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즉 여기서는 을 항소 포기로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게 뭐예요? 행정청이 소송에서 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송이 복잡한 이런 당사자의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즉 방금 이렇게 항상 그리면 이렇게 그림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사례가 나오면.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얘기했던 거 우리 행정법이 어렵긴 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은 1강 들어도 이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강 한강 들을 때 이해해서 나가야지 이 어려운 행정법을 쉽게 정복하지. 아무리 행정법 어렵다고 아 오늘은 어려우니까 이해 안 됐고 1기 때 보충하고 2기 때 계속 반복하면 공부가 되겠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연기 때 모든 걸 다 끝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아 행정법이라는 것은 또 요약하면 행정조직을 이렇게 구성하는 행정청이 있어야 되고 행정조직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행정청이 어떤 행정작용을 할 건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행정작용을 적절히 해라. 이게 행정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적절히 규율하지 못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다면 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주는 법 이게 행정법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구제법만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조직법 조, 행정작용법 작, 그 다음 행정구제법 구, 조작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행정구제를 배우고 그 다음 행정법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적극적 처분, 내용 있는 처분, 그 다음 내가 뭔가 원했는데 거부하는 거부 처분, 그 다음 세 번째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하는 부작위,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네. 그리고 또 첫 번째 시간에 언급했던 게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은 100분 시험이고 그 다음 16페이지인데 이 16페이지를 잘 배분해서 답안지 적어야겠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나중에 이제 1기부터 25점짜리 이렇게 문제를 낼 건데 25점짜리 문제를 내놓고 해설지가요 답안지의 분량에 맞지도 않으면 나보고 분량 조절하라는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늘 모의고사 답안 내줄 때 그 배점에 맞게 분량 조절해서 내줄 거다라는 거죠. 또 그만큼 또 외워야 될 거고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그 뒤에 답안지 배분을 잘했다. 그래서 그냥 25점 정도라면 4페이지에 써야겠다라는 대략적인 값만 또 잡아놓자 이런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 앞에 부분들 간략히 설명드렸고 이제 2교시 때는 본격적으로 제일 처음부터 이제 자료들 하나하나 해가면서 행정법 더 어려운 소송까지 또 쉽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